6일 지방선거의 예선 열기가 뜨겁습니다.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는 예비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박준호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섰던 이순용 전 금정경찰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원 부산시당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인 모 구의원을 밀고 있다며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함께 공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지역구 경선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부산시당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므로 백종원 부산시당 공관위원장은 그 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동네구청장 경선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며 예비후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고 해운대구청장 경선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측근에 대해 공개 지지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과정에서 당내 반발을 일고 있습니다. 수영구청장 후보에 도전했던 곽동혁 전 시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계파 이익을 중심으로 구태 정치가 여전하다고 주장합니다. 계파와 줄서기가 만연한 곳에서 절차는 또 다른 계파주의에 편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하였습니다. 영도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박성윤 전 시의원도 중앙당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예비후보 숫자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많습니다. 그만큼 경선 불복과 탈당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.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.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번직들을 대거 단독 후보로 낙점한 민주당. 양당 모두 경선 후유증을 쉽게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